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이새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아하야, 전도사님. 아르마 왜 그래? 전도사님, 제가 이번 인형극에 주인공으로 뽑혔었는데요. 제가 자꾸 빠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주인공이 바뀌었대요. 제가 주인공이어서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지 몰랐어요. 아르마, 그랬구나. 지금 속상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올 거예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 왕을 찾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왕을 뽑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인 왕이 되고 싶나요? 전도사님, 저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뽑힐까요? 멋져야 할까요? 키가 커야 할까요? 전도사님도 너무 궁금한데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키가 크고 멋진 모습에 와, 이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마음을 본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훨씬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셨어요. 다윗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정말 믿을만한 자녀였나 봐요. 아버지 이새는 제일 큰 형에게 양을 맡기고 온 것이 아니라 막내에게 맡기고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양을 지키는 것은 회사를 맡기고 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린 다윗이 지키고 있었어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풀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양을 잡아먹는 늑대나 사자, 곰과 싸워서 밤낮으로 지켜줘야 하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 명의 형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도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고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원래 첫째, 둘째, 세 번째 형들이 다 나갔으면 다음 일은 네 번째 형에게 맡길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갔대요. 다윗은 가장 어리지만 가장 순종도 잘하고 믿을만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믿을만한 사람이 되고 있나요? 아버지가 시킨다고 짜증내고 깨부렸다면 아마 아버지도 안 시키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리더가 되는 것은 나의 가족, 내 주변에서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있나요?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그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리더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우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재밌는 놀이 해봐요. 오늘 누구에 대해서 들었죠? 맞아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양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양은 어떤 동물이죠? 우리 양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양도 한번 만들어봐요. 네. 그리고 양은 누구를 쫓아가죠? 목자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래요. 네. 그럼 친구들, 오늘은 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양처럼 온순하다고요? 우리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준비물은 오늘도 종이 접시가 필요해요. 와, 그리고 이렇게 집에 솜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풀과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우리 종이 접시를 준비해 주세요. 종이 접시를 반으로 접어 주세요. 자기 얼굴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동그랗게 잘라볼까요? 친구들, 가위를 쓸 때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잘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종이로 귀를 만들 거예요. 귀는 어떻게 생겼나요? 쓱쓱쓱쓱 잘라볼까요? 자, 우리 양의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해보고 양의 귀를 한번 잘라봐요. 짜자잔! 친구들, 너무 간단하죠? 귀는 몇 개인가요? 두 개예요. 그러면 귀를 붙여볼까요? 귀를 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친구들, 양이 얼굴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솜으로 양을 표현해볼까요? 와, 우리 친구들 양은 어때요? 맞아요, 보들보들해요. 풀로 뿅뿅뿅 붙여주세요. 와, 친구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얼굴에다 멋지게 써봐요. 어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랑 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재밌는 말씀과 만들기로 만나요. 안녕.